네, 저희 두 번째로 들려드릴 곡은 네모 상자라는 곡입니다. 그 따라하실 수 있으시면 또 같이 따라해 주셔도 즐거울 것 같아요. 들려드리겠습니다. 열어주셨고요. 또 지금도 이렇게 근사한 노래 주셨는데 김제동의 톡투에 요조가 있다면 저희 우리들만의 톡투에는 바로 삼송이 있습니다. 네, 제가 샹송이 아니에요. 샹송. 네, 살다의 삼. 네, 삼송이에요. 너무 예쁘죠? 네, 그래서 제가 우리의 하우스 밴드 삼송을 소개합니다. 박수 좀 보내주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제가 그냥 간단히 정말 그 소개를 드렸는데 좀 소개 좀 부탁드려요. 저 여기 이 밴드의 이름도 너무 궁금, 왜 이렇게 지으셨는지도 너무 궁금하고 네. 지금 네 짧게지만 한껏 좀 밴드 자랑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짧게 얘기하면 저희는 사업할 때 라이프의 삶을 저희가 모토로 해서 저희는 잘하는 것보다 즐거운 노래를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저희는 최고의 밴드보다 저희의 노래를 즐겁게 또 재밌게 저희의 삶을 노래하는 그런 노래를 하기 위해 삼송이라고 불렀고 각자가 저희가 창작을 하고요. 각자가 느꼈던 삶을 노래로 만들어서 하는 걸 저희 밴드의 축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근데
그 정말 잘하는 노래보다 하고 싶은 노래, 즐거운 노래를 하신다는 게 너무 이렇게 가슴에 와닿는데 네. 너무 잘하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아, 원래 이제 그 대본상에서는 지금 뭐 교육 환경이 이런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질문인데 네. 저는 그걸 조금 변형하고 싶은데요. 어릴 때 노래를 하고 싶으셨나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네. 다 아마 노래를 좋아했을 것 같아요. 네. 저희가 네. 그 이제 뭐 노래 하려고 만난 사람들은 아니고요. 네, 그러면 이렇게 네. 어떻게 지내다 보니까 알던 친구들이었는데 서로 노래 좋아하는 거를 잘 몰랐어요. 네. 잘 모르고 그냥 친하게 지내다가 이제 노래를 만들고 싶고 노래를 부르고 싶은 마음 각자가 가지고 있었는데 아까도 앞에 잠깐 말씀하셨는데 이제 눈치를 보게 되는 거죠. 이렇게 뭔가 만들었는데 별로 이상한 것 같은데 어디 들어본 것 같은데 네. 근데 이제 그런 얘기를 좀 나누다가 아니야 우리 그거 되게 좋아 같이 해보자 하면서 예, 놀다가 만난 친구들입니다. 예. 네. 예, 업으로 하고 있진 않고요. 네. 아 업으로 하고 계신 밴드는 아니세요? 네. 각자 뭐 다 다른 네. 일을 하고 있고 예. 각자 다른 일을 하고 계시고 오, 더 멋져 보이십니다. 어떻게 다 각자 다른 업을 하시는데도 이렇게 노래를 잘하실 수가 있죠. 네, 그러면 어릴 때에 내가 꿈꿔왔던 성인, 그리고 학창 시절을 지나오면서 굉장히 힘들었던 기억이 있지만 노래가 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언젠가 할 수 있다는 지금 노래가 업은 아니시지만 이런 희망들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아, 네, 그 질문에. 대해서 그 앞선 노래 소개랑 좀 같이 설명을 드려도 괜찮다면 그러니까 사람이 자라난다라는 거 그리고 배운다는 거는 이제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자기가 살고 있는 지평이 넓어지는 거. 그래서 우리는 원래 다 이제 자기밖에 모르고 살지만 점점 배워가면서 내 옆에를 보게 되고 세상을 보게 되고 함께하는 것을 배우게 되고 이제 그게 사람이 자라가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교육이라는 것 그리고 이제 제 뭐 어린 시절 그리고 저도 저기 4살짜리 딸이 같이 와 있는데 그 아이가 자란다라는 것 이제 결국은 그 모든 게 사람이 자기 세상을 넘어서서 볼 수 있는 눈을 키우게 되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돌아볼 수 있는 감각을 갖게 되고 함께 행복할 수 있는 삶을 좀 만들어갈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되는 게 사람이 성장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좀 잘 담아낼 수 있는 교육이 되면 참 좋지 않을까.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혹시 저 이런 질문 드려도 될까요? 그 우리 삼성 활동하시면서 삼성의 노래를 듣고 아 내가 이렇게 노래하는 게 너무 뿌듯하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너무 자랑스럽다라고 느끼신 경험이 어느 때였는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네. 저희가 이것도 하고 한 달에 한 번씩 창작하는 작가들 모여가지고 모임도 하거든요. 창작마루라고. 근데 그때 그 같이 모이는 작가분들이 저희처럼 다 이렇게 전문 작가들이 아니세요. 근데 처음에 저희끼리 이제 이런 식으로 막 버스킹도 하고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막 팟캐스트 한다고 막 이런저런 거 많이 하고 하다가 다른 사람들도 우리처럼 하고 싶은데 잘해야만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렇게 시작했는데 온 친구들이 많진 않지만 저희가 하는 걸 보고 힘을 많이 얻어가지고 못하지만 시도해보고 네 그러는 거 보면서 네, 좋았던 것 같아요. 아, 네, 네. 아, 저 말씀 중에 우리의 사회는 잘해야지만 뭘 할 수 있다, 잘해야지만 시도할 수 있다라는 이런 강박관념에 쌓여 있는데 잘 못하더라도 하고 싶으면 할 수 있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네, 그 할 수 하고 싶어서 했더니 내가 행복해지고 또 내가 행복하게 노래 부르는 걸 듣고 누군가가 또 용기를 받는다면 네, 엄청 잘하는 어떤 1인보다 더 영향력이 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네. 나는 말을 너무 잘한다? 아니 저도 근데 이게 전문가 아니에요 저도.
네, 노래 한 곡 더 들을까요? 네, 노래. 네, 그 다음 노래 소개하면서 저희 다음 노래 할게요. 그 아까 앞서서 말씀하시는 거 쭉 들으면서 이런저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이제 직장인이면서 저는 학생이거든요. 저 평일에는 요 근처에서 이제 일하고 있고 주말에는 홍천에 있는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 학생이에요. 근데 이제 거기 홍천에 있는 학교는 이제 일반 뭐 공교육은 아니고 이제 마을 공동체에서 만들어가는 대안교육 과정인데 거기서 이제 학생들 쭉 자라온 학생들을 보면서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학생 시절에 저도 경험했지만 청소년 시절에 진짜 우정을 경험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어쨌든 오늘 주제도 그렇고 경쟁을 심화하는 그런 공약이나 그런 정책들은 이제 계속 들어오는데 그것들을 넘어설 수 있는 게 뭘까 생각하면서 진짜 우정, 진짜 관계를 경험하는 게 되게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진짜 우정, 진짜 관계를 맺다 보면은 서로한테 실망하는 일도 생기고 안 봤으면 좋았을 꼴도 보고 하는데 좀 그런 것들을 경험할 때가 진짜 우정이 싹틀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만든 노래인데요. 제목은 본이고요. 함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쩌다가 너와 내가 만나서 알게 되고 친구가 됐는지 어쩌다가 너와 내가 깊어져 못나디 못난 인간을 만난지 만난다는 게
바다 위에 시작인 거야.